하이 리비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하이 리비입니다. 네, 회사랑입니다. 오늘은 진짜 생소한 회 아귀회입니다. 네, 아귀를 회로 먹는데요. 아귀 회로 먹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회사랑 회 전문 회 크리에이터 회사랑님의 도움으로 아귀회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아귀회랑 아귀탕 이렇게 있고요. 아귀는 세 가지 부위, 그리고 이 세 가지 부위랑 같이 앱솔루트, 미니, 고드카도 세 종류 먹을 겁니다. 아, 네. 받겠습니다. 우와. 앱솔루트 따르고 요거 원하시는 음료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뭘로 섞으실래요? 이 앱솔루트랑 뭐가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플레인한 이 등살 먼저 같이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등살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네. 이게 등살인가요? 네, 등살은 초장에 찍어 먹으러 왔는데 저는 아, 그래요? 원래 회 자체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간장이 더 좋다고 해서 그렇지, 나도 요렇게 입니다. 먹어볼게요. 광어 같은데 약간 단맛이 더 있고 씹는 맛도 조금 더 있는 광어 같은 느낌이다? 원래 좀 흐물흐물한 생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막 오독오독 약간 살이 식감이 있고 그리고 광어 진짜 딱 편하게 진짜 쉽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맛이 좀 더 진한 광어 같아요. 그 근육이 많아서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따오는데 그게 딱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맛있다. 그러게요? 맛있다. 왜 맛있네? 아 그게 맛있는데요? 짠! 짠. 맛있다. 미니랑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엄청 맛있는데 나는? 그냥 회 맛이야. 야, 이 큰 게 두 번 만에 끝나는 게 조금 놀랐어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 안 끝난 거. 다음 부위는 이제 볼살이라고요. 볼살은 보통 뭐 특수 부위로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쫄깃쫄깃한 맛이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볼살은 이 앞쪽에 있는 건데 이 친구도 한번 간장 찍어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떠세요? 조금 비리고 네. 조금 그 오독한 맛이 덜해진 엔가와 같아요. 와 표현이 진짜 그치? 아 나 맛 표현 잘해 진짜. 아, 그거 진짜 나 자랑해. 오독한 맛이 조금 더 줄고 조금 더 비린 맛을 추가한 엔가예요. 아 근데 생각보다 보통 볼살이라 하면 특수 부위고 하니까 좀 더 쫀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얘 오히려 등살보다 더 맛이 없는 느낌? 그래도 기대 이상이라서 보통 우리가 회로 먹는 생선이 있고 회로 안 먹는 생선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회로 맛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먹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이 맛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얘는 약간 숨겨진 보물 같은 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라임은 뭐에 드신 건가요? 저는 이번에 토닉이요. 왜냐면 라임이 좀 상큼한 맛이기 때문에 딱 깔끔한 게 맛있더라고요. 짠. 이렇게 간지나게 불도 딱 켰습니다. 아, 그럼 회사랑도? 회사랑도? 다음. 그 다음에 무슨 부위죠? 아, 그 다음으로는 그래도 조금 특이한 거 먹어봐야 되겠죠? 아기 간이죠. 이 아기 간은 일반 뭐 간장이나 그런 거 찍어도 되는데 이 기름장을 따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름장에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생선의 간은 뭐 탕 끓일 때 좀 더 깊은 맛을 낸다고 해서 뭐 많이들 찾아요. 그리고 간이 맛있는 생선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데? 나는? 소간 식감이 더 부드러워요. 근데 참기름 맛밖에 안 나요. 거의 맛은 진짜 녹진한 맛이니까 지방기가 가득 찬 맛이에요. 전혀 피비린내도 안 나고 어쩌면 참기름이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먹는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고소하고 그 기름짐 자체가 그 고소함하고 잘 어울려서 훨씬 더 풍성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고소하다. 첫 느낌은 참기름의 고소함이 오고 뒤에서는 그 기름짐이 그냥 싹 퍼지는데요. 맛있다. 다 만족스럽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회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 광어, 우럭 이런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약간 플레인한 맛이라면 이 친구들은 되게 녹진함이
다 들어있는 맛이거든요. 이 뽈살도 비리긴 했지만 녹진한 만큼은 약간 앵무와의 비길 정도예요. 맞아 맞아. 저는 그리고 라즈베리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츄퍼춥스 뽀뽀인데? 그치 딸기 맛이래요. 나 이거 섞어 먹을래. 맛있겠다. 맛있을까? 아닐까? 약간 먹어요. 짠. 오 먹어봐.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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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진짜 먹어봐. 맛있어. 일단 맛있게 드세요. 전 딴 거 먹을게요. 이쯤에서 탕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요거 리뷰를 가시는 것도 아 좋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나 좀 배워갑니다. 왜 간도 들어있네요. 와 탕 자체도 맛이 되게 깊어요. 되게 우러난 국물 같은데 생선 우러난 국물은 고기 우러난 국물이랑 다르게 기름지만 없고 되게 깔끔한 맛이죠. 그렇게 깔끔하게 우러나면서 청양고추 맛이 살짝 치고 들어와요. 진짜 맛있다. 시원하다. 오, 이게 보면 지금 들어간 게 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배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단맛을 내는 그런 야채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딱 그 국물의 베이스에 딱 잡아줘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청양고추가 정말 은은하게 깔끔함 속에서 딱 찌르는 게 기가 막힙니다. 오늘 너무 성공적인데? 그니까 아 되게 맛없어가지고 막 이게 뭐야 이런 리액션을 상상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먹으면 해장되는 기분이야. 어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니야? 몸을 해치는 일 아닌가요? 술을 더 마실 수 있잖아요. 그게 몸에 해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회사랑님? 자 이거는 뭐지? 아기의 내장을 이제 익힌 거예요. 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른 생선 같은 거 먹으니까 병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생충 위험이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숙회를 먹어야 돼요. 네? 이건 숙회라는 거죠. 아 이거 숙회요? 네. 아 깜짝이야. 숙회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약간 돌려가기였는데 아, 네. 여기서 이런 표정을 지을 줄 몰랐는데 기생충이나 뭐라 이러니까 무섭잖아요. 이거는 아기 그 내장이고요.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를 삶은 건데 이제 쫄깃쫄깃한 맛이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아기 위 그 내장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간장에 좀 살짝 그리고 와사비 살짝 찍어서 좀 이렇게 그럼 먹을게요. 오 나 와사비 밖에 안 나. 아싸. 아 근데 식감 되게 좋지 않아요? 다른 회들보다 조금 더 그 찬 느낌이거든요. 냉장 보관한 느낌이 딱 들어. 어 그쵸. 이거랑 비슷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보다. 근데 그거보다 아니야. 뭘까? 오 이거 너무 맛있는데? 뭔가 콜라겐이 좀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히 막 이상한 향도 없어서 좀 가리시는 거 많은 분들도 이거는 조금 그 특이한 식감을 먹는 재미로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뭘까? 약간 연골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그니까 그 쫀득함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다시 좀 해주세요. 음만 다시 여러분 이게 탄산이 가서 얼굴 빨개진다. 제일 맛있었던 건 오늘 탕하고 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등살 자체도 진하고 단단한 맛의 광어라고 생각하시면 맛있는 느낌이 딱 오잖아요? 맛있어요. 아기 회 진짜 걱정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맛없는 회로 또 가야 되겠구나. 삼치 이어서 약간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삼치 되게 맛있는 적분이던데요? 아 삼치요? 아 삼치 노력했어요. 맛있어요. 어쨌든 아기 자체는 되게 맛있어요. 네. 맛있는데 결론은 그리고 이 아기 자체는 그 양식이 따로 없거든요. 저기 울진 쪽에서 동해 쪽을 잡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맛있을 수밖에 또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연산이니까. 사실 뭐 보통 회 하면 소주 같은 거 떠올리잖아요. 보드카랑 회를 먹는다라는 거를 보통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음료랑 같이 타서 저희가 이 앱솔루트 컵이 있거든요. 이 컵을 뭐 이지믹스 여기에 지금 약간 저희 앱솔루트 먹는 매장 쪽에 가면은 이런 컵이 있거든요. 이 컵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앱솔루트 채우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채워서 쉽게 섞는다 해서 이지믹스라고 해요. 이런 이지믹스로 해서 음료수처럼 즐기면서 회를 먹으니까 이것도 페어링이 괜찮네요. 막 특별하게 막 기가 막힌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간간하게 취기도 오르면서 그리고 회도 맛있게 즐기고 이런 점이 굉장히 서로가 어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임이 최고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 어 진짜 그냥 오리지널밖에 없으면 오리지널 먹는 건데. 맞아 맞아. 다른 거 있으면은 뭐 라즈베리보다는 라임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닌가? 라즈베리도 취향을 탑니다. 라즈베리도 맛있어. 저희 제가 경솔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즐거웠고요.